저는 지금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에 어제 잠깐 들렸던 그 짜장면, 그 괴짜루라는 그 자연, 괴산의 자연드림파크의 괴짜루라는 식당 앞에 제비집을 한번 구경하러 가고 있습니다. 저는 이제 제비집을 짓는 걸 처음 봤거든요. 근데 정말 벽에 아무것도 없는데 제비가 거기 붙어서 제비집을 짓고 있더라고요. 너무 신기해가지고 한번 오늘은 얼마만큼 완성이 됐는지 궁금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예, 이제 괴산 자연드림파크에 거의 다 도착했고요. 괴짜루 그 식당 앞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괴산 자연드림파크라는 곳이고요. 이렇게 민간 투자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안에 의원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스포츠센터라든가 또 주택 단지도 있고 아주 이상적인 마을이고요. 지금 조금 복잡한데 늘상 복잡하긴 했어요. 아직도 개발 중이라서. 근데 앞으로 개발이 잘 되고 정리가 되면은 아마 좀 더 살기 좋은 동네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됩니다. 제비집 앞에 도착했습니다. 어제는 벽에다가 그냥 흙만 묻혀놓은 수준이었었는데 오늘은 조금 두께가 생겼네요. 하루 종일 제비가 집을 지은 것 같습니다. 근데 지금은 제비가 아마 벽에 붙지 않고 저 위에 털을 좀 잡고 앉아서 제비집을 더 잘 지을 수 있는 조건이 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흙만, 어제는 흙만 개어서 붙였었는데 오늘은 보니까 이렇게 나뭇가지, 지푸라기 이런 것도 같이 섞여 있는데 이런 거 다 제비들이 물어다가 여기다가 이제 붙여갖고서는 제 집을 짓는 거거든요. 여러분 신기하시죠? 자, 지금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이 생벽에다가 자기가 물어온 진흙하고 이렇게 지푸라기를 개해갖고 제비집을 짓고 있는 과정입니다. 제비가 왔습니다. 구경 한번 해볼까요? 가까이 가도 도망가지 않는 것 같은데 어디 가서는 흙하고 잔뜩 갔다가 지금 제비집을 짓고 있습니다. 와, 기다리고 있었는데. 또 제비가 이제 집을 짓다가 또 재료를 다 개어냈는지 또 날아갔습니다. 지금 한 마리만 짓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. 여러 마리가 계속 같이 번갈아 가면서 짓고 있습니다. 산 쪽에서 제비가 날아오거든요.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르겠고요. 한번 그 장면도 한번 잡아볼까 해서 찍어보고 있는데 집을 짓고 있습니다.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저기 붙어가지고